아, 이방뭐 이상한 소리 나요. 조사할 건 겁나 많아요. 목이 여기가 잘려 있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옆에 가위 같은 거 엄청 겁나 많고요. 이 철창은 뭐죠? 에 금속 망으로 된 문을 열고 안쪽 장 안쪽을 살펴봤는데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문을 닫으려 한 순간 문득 문의 뒤쪽을 보자 밖에서 보이지 않는 그 모서리 뒤에 종이가 붙어 있었는데, 네, 종이라고 하면은 설마 부저 약간 회복됐네요. 부적 숨겨놓은 거 겁나 뜬금없어 진짜. 정리장이다라고. 금속지장이다라고. 몇 개는 열려있지만 대부분 잠겨있다. 열려있는 장 안을 살펴보자. 실험 기록이라고 표지에 적혀있는 노트와 군용 단검이 발견됐다. 노트의 문자는 꽤나 많이 퇴색되어 있지만, 어찌저찌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또 점점점 시작됐죠. 기적적으로 실험 성공함. 어쩌고 신의 가호라고. 어쩌고는 못 읽겠어요. 뭐, 어쩌고 스 신인데. H 신사 공출 한 어쩌고라 상은 불상 어쩌고 가의 작품이라고 전해 어쩌고. 아, 또 마우스 커서 가야 되겠다. 동 가문에서 제출한 가져온 노미가 뭐야 하여튼 을 사용해 뭐 머리 같은 건데 구슬 머리 불리한다는 뭐라고 하지? 하여튼 불리한 뭐 저쩌고 공구 점점점 일치가 열쇠가 되어 드디어 비원을 우리가 원하던 바를 점점점 기록은 이렇게 끝나 있다. 뭔가 여기서 실험에 성공했다네요. 불상과 뭔가 막 이런 걸. 그래서 실험 기록 1과 사춘식 단검을 얻었다. 사춘식 단검은 뭐야? 발사대? 단검? 총처럼 나가? 하여튼 놈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거는 저그 조각할 때 사용하는 그거 말하는 거야? 그 조각칼 같은 건가 봐요. 놈인 건? 그래서 아마 그거겠지 라고 주인공도 말하네요. 믿겨지진 않지만 설마 절단하는데 그걸 사용한 건가? 목에 목 절단하는데 사용했다는 건가? 네, 믿겨지지 않아. 아, 그런 짓을 여기를 조사되네요. 사망하고 나서 상당한 세월이 경과됐다고 생각된 시체다. 건조한 피부는 마치 미이라 같다. 목의 상처는 뭐라고 해? 막 까끌까끌하게 나 있는 게 무언가의 공구로 뜯어낸 것 같았다. 잘라낸 것 같았다. 유리로 된 서랍이다. 서랍장이다. 안에 무언가 들어있는 것 같다. 정 같은 거였네. 조사. 서랍을 열어 내용물을 보자. 안에는 뭐 문양이 새겨진 맞나? 문양이 새겨진 종과 방울과 그리고 검은 표지에 저건 뭐야? 책 같은 건가? 책자 같은 게 남아 있었다. 책자에는 처리조 관리 기록이라고 적혀 있다. 살짝 열어봤다. 아, 또 시작됐다.
철이 점점점 200 점점점 인초월 시점에 갑자기 철문이 반영체화하 점점점 주력 집중을 위해 주력 저주 같은 것들 주자요 맞나? 점점점 계측 점점점 해제의 점점점 영구 령자 영도구 점점점 필요 점점점 안전 뭐야 여튼 안전구 해제 맞나? 해제 암호는 다이아 암호 중요하겠네요. 기록은 여기서 끝나있다. 그래서 뭐 카구라스즈인가 하는 종 방울과 그리고 기록서를 얻었다. 이 방울이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대체 뭐에 대해서 적혀있는 기록인 걸까? 철의 반영체화 무슨 소린지 알 수 없는 단어들이 늘어서 있다. 그리고 같이 놓여있던 이 방울도 이 장소랑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아무튼 가방에 집어넣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손에 뭐라고 해? 손을 휘감았다. 손에 무언가가 감겼다. 응? 매우 얇은 섬유 아무래도 머리카락인 것 같았다. 라이트를 비춰서 라이트의 빛을 받아서 옅은 금색으로 빛나고 있다. 금발머리 뭐야 이거. 증표가 피를 빨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꿀꺽꿀꺽하고 증표가 피를 빨아들여? 하지만 그런 그런 욱신거림도 신경쓰이지 않을 만큼 빛나는 그 한 가닥의 머리카락을 마치 빨아들여지듯이 쳐다보고 있었다. 기묘하지만 확실한 감각이 느껴졌다. 이 순간을 이라고 주인공이 말해요. 이 순간을? 아니 여기 이 장소에 나는 전에도 왔었어 라며 여기에 온 기억이 있다네. 주인공이 주인공은 지금 기억이 없거든요 좀. 그리고 중얼중얼 하는데 아주 가까이에서 누군가가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고 있다. 하지만 바로 그게 누군가가 아니라 내 자신의 목소리라는 걸 알았다. 역시 여기에 있군. 마치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몸의 깊은 곳으로부터 말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내 것이 아닌 기억 알리 없는 단어나 감각이 멋대로 입에서 흘러나온다. 처리조를 조사하자. 아마도 그 벽 건너편이다. 벽 앞에 섰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 거기까지 하다가 갑자기 야시키군 하고 옆에서 갑자기 어떻게 된 거니? 다이몬이 말을 건 순간 목소리는 멎었다. 아니 괜찮아. 중요한 걸 떠올렸던 것 뿐이야. 약간 중요한 게 떠올랐던 것 뿐이야. 정말로 괜찮은 거야? 뭔가 의미불명스러운 영문을 알 수 없는 소리를 막 말했었는데 너 문제 없어. 약간 멍하고 있었던 것 뿐이야. 이게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다이몬의 귀에 지금 내 목소리는 확실히 전해지지 않은 것 같다. 그나저나 이 소리는 어쩌면 이라고 주인공이 생각으로만 해요.
기억과 함께 잃어버린 내 원래 자신의 원래 내 자신, 그게 지금 말한 소리인가? 금색의 이 섬유도 섬유를 봤을 때의 감각, 그게 계기가 돼서 과거의 인격이 다시 되살아나려 하는 걸지도 모르겠다. 여기까지 날 이끌어준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과거의 내 자신한테라도 기대봐야 하려나 라고. 벽 건너편에 있는 철이죠. 그걸 찾으라고 목소리가 말했었는데. 그렇군요. 자, 여기서 조사할 건 다 조사한 것 같죠? 주인공이 기억을 잃고 시작했는데 여기에 관계가 있나봐요. 그리고 얻은 게 이전에 얻었던 사출식 탄검, 지하호에서 육군이 개발하고 있었던 시험용 무기. 그래서 안에 손잡이에 넣어놓은 용수철로 도신을 발사한 구조다. 하지만 한번 사용으로 파손되어 버릴 만큼 약하기 때문에 정식 채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밑에 있는 방울은 카구라를 카구라라고 읽는 게 맞나? 여튼 그거를 뭔가 공양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의식용 맞아? 그런 종이다. 방울이다라고. 세 단계로 나누어 세 개로 나뉘어진 구슬에 각각 7, 5, 3, 7개, 5개, 3개의 방울이 달려있다라고. 뭔가 그냥 하나의 조그만 방울이 아니라 무슨 그 큰 그건가 보네요. 막대기 같은 거에 달려있는 방울. 그래서 원래는 여성용 잭이다 라고 그런게 있고요. 나가보자. 여튼 중요한거는 이게 다 열린다는거 아니야. 잠겨있지 않았다는거 아니야. 난 잠긴줄 알고 이제 안들어갔었는데 그지같은. 지금 내가 안가본 문이 몇개죠? 꽤 됐는데? 지겠네. 일단 앞에부터 가자. 여기로 들어가진단. 여긴 안들어가지요. 여긴 나중이고 이쪽에도 하나 있었죠. 끄트머리에 그 아까 말 나온 이 분기점 말고도, 여기 말고도 건너편에 문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도 들어가신다는 거 아니야? 들어가시네. 자, 여긴 어떠냐. 전에 봤던 수술실과 같은 형태의 방이다. 여기도 똑같은 용도로 사용됐을 게 틀림없다. 실험 노트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럼 조사해볼까? 소리만 나. 뭐가 보이고 나서 소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조사할 건 많네요, 여기도. 일단은 바닥에 있는 동물로 추정되는 무언가. 동물인가? 뭐냐, 이거. 사망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고 보이는 시체다. 건조한 피부는 마치 미이라 같다. 목의 상처는 까끌까끌하게 나있어서 공구로 잘린 거 똑같네요, 내용은. 이건 여기가 조사가 안되고 여기가 조사가 되네. 금속재의 장 안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아래쪽은? 녹슬은 서류 수납장이다. 문을 열자 시야가 뿌옇게 될 만큼의 먼지가 퍼져나왔다. 안에는 검은 표지에 서류첩이 있었다라고. 실험대 통신 약어호? 통신 암호? 실험 부대 통신 암호.
아무래도 암호화에 대한 서류인 것 같다. 이제 와서 아까 괜히 찍었네요. 이제 와서 아까 찍은 거에 대한 내용이겠죠. 아마 대충 봐도 안에는 이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관음, 병기의 비밀, 병기의 비밀 호칭 해가지고 이 관음이라는 게 이쪽에서 만드는 그 병기를 호칭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점점점 줄 점점 줄줄 천불, 계획의 비밀 호칭. 그래서 천불의 저 앞에 거가 뭔가 익숙하네요. 아닌가? 우리가 봤던 이거죠. 혼이잖아. 아, 이거다 이거. 혼 소재에 사람 머리를 의미한다. 소재인 사람 머리를 의미한다라고 혼 해가지고 줄점 줄점점 줄네. 많이 봤던 거죠. 암호를 보니까 마치 모르스 신호 같다. 그지 같은 미리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찍어서 넘어갔는데. 자 그리고 유리장 열어서 안을 확인하자. 실험 기록이라는 표지에 적힌 노트와 자그마한 총이 발견됐다. 노트는 풍화되어 있지만 문자를 잘 더듬으면은 뭔가 약간은 어찌저찌 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자, 또 시작됐네요. 네. 제 70... 점점점 차 실험 수라상 남자 몸 여자 머리로 접 점점점 성공 접 그러자 점점점 괴현상 0 점점점 이거 몰라 점점점 실험 속행 점점점 곤란 점점점 기록은 거기서 끝나 있었다. 그래서 실험 기록 2번과 그리고 수영 권총을 얻었다. 여기서 행해진 실험의 기록가꾼. 꽤나 흥미깊어. 아, 코멘트는 뭘 끝입니까? 예.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볼 거 다 본 것 같아요. 웅덩이가 있는데 별로 신경 안 쓰이는 것 같고. 잔등조차 조사가 안 되네. 자, 그럼 확인할 거다 확인한 것 같죠? 아까 저 뒤쪽에도 설마 열렸나? 저 뒤쪽에 설마 열리지 않았겠지? 우리 처음 입구에서? 반대편? 안 열렸을 거라고 믿고 그냥 일로 갈게요. 여기 오라고 했거든요? 십자로 북쪽으로 가자. 뭔가 보인다. 나한테도 뭔가 보이는 것 같아. 나도 영적인 뭐가 있는 건가? 정면 벽에 어렴풋이 빛나는 문의 윤곽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저기 좀 봐. 저것 좀 봐. 에? 뭐야? 또 이상한 거라도 본 거니? 아니, 안 보이는 거야? 유감이지만 아무래도 다이몬한테는 문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중얼중얼. 저게 령의 점점점. 누구 것인지도 모르는 이 중얼거림이 멋대로 입을 통해서 나온다. 령엔 령으로 대항한다. 신불에 관련된 도구로 점점점 건드리면 점점점. 입술은 거기서 움직임을 멈췄다. 신불에 관련된 도구로 건드리면? 이라고 해서 뭐 가지고 있는 거 쓰라는 거죠. 문이 있는데 이거 쓰라는 거죠. 무한대인데 사용 여자용인데 내가 써도 돼? 꺼냈다. 건드리기만 해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오히려 점점점 중얼중얼 점점점 이 아니면 곤란하다 점점점 이라는데 아니 말할 건 똑바로 말하든가. 또다시 입에서 생각지도 않은 말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점점점 무녀의 도구 점점점 남자가 영역을 발휘하면 파괴된다 점점점 소리를 내지 않도록 만져 점점점
의문투성이지만 또 하나의 내 자신을 믿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남자가 만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살짝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방울로 벽면을 갖다 대자. 방울을 벽면에 갖다 대자. 다음 순간 그곳에는 실제로 철문이 나타났다. 실체하는 철문이 나타났다. 응? 아니 눈의 착각 같은 거 아니지? 착시 같은 거 아니지? 이거 참 놀랐구만. 너 대체 어떤 마법을 사용한 거야? 뭐 어쩌다 보니 이게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한 것 뿐이야. 그나저나 눈을 지그시 바라봤다. 그곳에는 심상치 않은 기척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목소리라고 말하는 게 좋을까? 아무튼 그 목소리가 나에게 말한 거에 의하면 이 무 건너편은 처리조인 것 같다. 처리조가 맞나요? 여튼 그 물 정화하는 그런 걸 거야 아마. 수술대가 있었던 방에는 처리조와 관련된 자료가 있었다. 한번 봐둬야 될지도 모르겠다. 조심해서 가자. 저곳엔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어. 힌트가 나오죠. 또 리브어 다이 뜬다는 거죠, 이거? 볼까, 한번? 처리조 관리 기록 해가지고 200인을 넘어선 시점에서 반영체화했다. 문이 반영체화했다는 건 방금 전에 그거 같아요. 내가 건드렸던. 그래서 뭐 집중을 위해 계측, 해제, 연구필 뭐 별거 없는데? 암호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다. 갑시다.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어우야, 밑에 뭔가가 우와, 여기 엄청난 곳인걸. 문 안에는 뭐 환풍구라고 해야 되나? 여튼 그런 것 같은 커다란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이게 처리조라고? 아마 그럴 터인데 이름에서 상상될 만한 그런 장소와는 달랐다. 이름에서 상상된 장소와는 달랐다. 뭔가가 떨어져 있는데? 칼 같은 걸. 그래서 낡은 군도를 얻었다라고. 낡은이야, 녹슨 군도. 다이몬이 준 물건을 받아들고 라이트로 주변을 비춰봤다. 뭐 불상 대가리로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불상의 머리인가? 꽤 대충 놓여있는걸? 대강 놓여있는걸? 이러고. 어쩌면 이거 쓰레기 처리장 같은 건가? 그렇게 말한 순간 뭐야? 어딘가에서 무거운 무언가가 풀리는 듯한 소리가 나고 갑자기 옅은 빛이 들어왔다. 왠지 안 좋은 예감이 드는데 일단 밖에 나가자. 도망치려고 문에 손을 대봤지만 잠겨있어. 거짓말이지? 농담이지? 우리 처리당하네요. 처리조에서 우리를 처리하는 처리조였던 거야 이거. 그 순간 틈새에서 차가운 맞나? 발끝부터 차가운 무언가에 둘러싸였다. 올려다보자 머리 위에서 대량의 물이 지 폭포처럼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물? 마치 한겨울 바다에 던져진 듯한 그런 얼음과 같은 차가운 물이었다. 순식간에 무릎까지 차오르고 바로 발끝에 감각이 사라져간다. 지하수인가? 빨리 도망쳐야 돼. 바로 저체 오늘 죽을 거야. 이런 거 아니어도 죽일 방법은 많은데 되게 현실적인 방법으로 리버다이가 뜨네요.
떠올려. 떠올려봐. 처리조에 관련된 기록에 뭔가 써져 있지 않았어? 하지만 근처에 보이는 거는 불상들 머리뿐이야. 너 있는 건 불상 머리뿐인데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이게 뭐야. 에염수라의 머리를 만진다라고 했더니 뒤지. 위에부터 금강수라, 마두관음, 에염수라. 머리를 만진다라고 했는데, 네. 머릿속에서 떠오른 불상을, 불상 머리를 움직여봤는데, 물이 멈출 기척이었, 보이지 않았다. 실패라고 생각했을 무렵엔 이미 팔다리의 감각은, 없어져 있었다. 발버둥 치듯이 심장이 크게 뛰더니, 그리고 천천히 몸에서 무게가 사라져갔다. 게임 오버. 겁나 많이 당하는 게임 오버. 아니, 이 힌트를 줘도, 말이죠. 힌트를 줘도 말이죠. 아, 여기부터냐? 아니, 노트 한번 보고 싶었는데. 어떤 불상을 만지라는 힌트가 있었나? 기억 안 나는데. 금강 나한이야, 이거? 그리고 마두 관음. 설마 했던. 오늘 찍신이 나랑 좀 안 맞나 본데요. 그지 같은. 오늘 난 찍신하고 좀 인연이 없나 봐.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었나 혹시? 뭐가 힌트가 되는 거야? 이 처리조 관리 기록은 해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만 적혀 있고, 그리고 안전 뭐 해제 암호는 다이아라고. 알았다. 다이아가 금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 젠장할. 다이아가 금강석이잖아요. 그래서 아, 다이아가 뭘 말하나 했더니 이거구나. 그래서 금강 어쩌고 상을 만져야 되는 거다라고. 난 다이아가 어디 있나 했더니 다이아가 아니라 이상한 거 나오길래 뭔가 있다. 금강 나한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뭐 마두관은 뭐 애염수라 있는데 금강이라서 다이아. 그지 같은. 언어 아빠 장난 아니야 진짜 이 게임. 금강라한의 머리를 만지자 무거운 진동이 나고 무언가가 벗겨진 소리가 났다. 뭔가 빠진 소리가 났다. 그리고 고이기 시작했던 물이 갑자기 한쪽 방향으로 빠지기 시작했다. 배수되기 시작했다. 쓸려간다. 서바이브가 아닌데요? 쓸려갔는데요? 그럼 뒤진 거 아니야?